여덟 글자 보는 연습을 해놓고 또 하나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을의 을목이다. 일간 을목이다. 뭘 했냐면은 신의 양금, 양금, 신금의, 신금의 음의 을목이다. 을목. 물론 음과 양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걸 붙이지 않아도 되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무신월의 을목 일간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통변을 위한 첫 번째 준비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굳이 신월의 을목은 일간 을목은 아니면 신월의 7월의 7월의 일간 을목이다 이러지 마시고 본인이 제일 하기 편한 대로 정유연에 태어나서 병술월에 또 을묘일에 뭐 이렇게 병술시에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해도 좋아요. 그거는 각자가 편한 대로 해서 한번 움직여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격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자 격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주가 좋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조후도 좋고 강약도 좋고 격도 좋다. 격은 격대로 산다는 거는 강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약과 상관없이 자기 주어진 격대로 산다는 거는 힘이 없더라도 그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있죠. 다시 말하면 월주에서 자기가 형성된 성격이나 인격이나 어떤 그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 진로, 배운 것, 직업 이런 것이 힘이 들어도 그걸 따라간다 해요. 자기 힘이 있으면 그것을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다 그러겠죠. 힘이 없으면 그래도 그 일을 추구한다. 그런데 그 일을 추구하는데 힘이 없지만 계속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1년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수목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수나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1년 중에서도 수의 기간이 3개월 있잖아요. 또 천간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또 목도 1년 중에서는 임묘진에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건 뭐냐? 결국은 질량불변의 원칙이다라는 걸 저번 강의에도 제가 그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이 태어난 그릇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대다수의 사람들과 똑같다.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은 좀 장애를 가지시거나 정신적으로 조금 그런 기적으로 조금 힘이 오버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에너지는 똑같다. 키가 큰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같다라는 전제를 깔고 한번 사주를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약도 살펴보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찾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없어. 막 열심히 일하고 돈도 잘 벌어요. 근데 돈 벌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체력이 못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다? 아닙니다. 방법이 있어요. 한약을 먹는다든지 뭐 식단을 잘 뿌려서 잘 서포트를 해준다든지 이러한 방법론이 다 있다는 겁니다. 있는데 우리가 사주라면 운명론자가 돼버린다. 운명론자도 아니죠. 숙명론자라 그러잖아요. 숙명론자. 이렇게 숙명론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지 팔자 타령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하거나 또는 자기가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개척하거나 하진 않고 단지 세상에 이런 건 내 팔자에 이러고 있대. 이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나아지면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론이라고 또 그래요. 또 좋은 말로 운명이다. 내 타고난 운명이 그렇다. 운명이나 숙명이나 이런데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이게 팔자론이야. 이게 다 내 팔자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팔자는 이것만 팔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명이라 그랬죠. 응? 나 명이라고. 명은 뭐예요? 내가 타고난 목숨이란 말이에요. 고정돼 있어요. 내가 타고난 이 명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명만 얘기할 때는 사주 여덟 글자로 말을 하면 다 돼요. 그래서 일주를 얘기할 때도 뭐에는 이걸 합을하고 여기는 충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게 부닥치면 싸움이 일어나고 충에 해당하는 십승이 재승이면 남자일 경우에 충에 해당하는 십승이 재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남자라면은 이건 좀 덜하죠, 그죠? 이건 좀 충이 이 무토가 되니까 충이 덜하죠, 그죠? 남자라면. 근데 보통 갑목이 그래서 어질고 선하기 때문에 크게 부닥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각기 합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중정지합이라 그러죠. 중정지합. 가운데 중자에 올바르게 합을 한다. 그죠? 올바르게 합을 하니까 이런 합은 크게 깨지지가 않는다. 왜? 서로가 어질고 선한데 이 양반도 오행으로 보면 뭡니까? 사람이 신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응?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질고 선해. 서로 헤어지고 자시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물론 이제 천간의 합도 다음에는 한번 하겠지만 이 풀이를 하면서요. 다음에는 합이 나오는 사주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충이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충이 되는 거는 경금이 되겠죠. 그죠? 갑목에 충이 되는 거는 경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사람은 뭡니까? 정신적 생각이나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된다? 이 사람이 맨날 나를 간섭하고 나무라는 사람이라. 그러면 관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자식궁에 있다면, 시주에 자식궁에 있다면 자식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 경자가 돼 있다면은 경자가 만약에 자식이 경자하면은 금생수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상관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루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생목 해줄 수 있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자식과의 관계는 우리가 뭐라 합니까? 천륜이라 그러죠. 자식과의 관계를 이게 나랑 충하니까 이건 자식 노릇 못한다 나쁜 놈이다 하지 마시고 자식궁에 제대로 자식이 앉아 있으면 궁에 온전한 성이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강약이나 충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인정과 덕이 있는 자녀를 두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강약에다가 너무 치우치지도 말고 조후에도 너무 치우치지 말고 개개도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합충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합충이죠. 그죠? 합충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합이라는 의미도 이제 이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충은 이렇게도 쓰지만 삼수의 물로 해서 충으로도 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은 것이 물론 합충 행파가 다 있습니다. 합충 행파 해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특히 합하고 충이라는 의미에서 합이라는 건 모이는 것이 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주에 합이 있다면 여기 묘술 합이 있죠. 그죠? 지지에.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와 자녀와는 서로 합이 되기를 원한다. 활동적으로 자녀에게 무엇을 한다? 묘술 합으로 하면은 이 합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하고 잘 어우러질라 한다 라고 표현을 해줘도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은 모이는 거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고 실제 행동에서도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뜻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충은 또 뭐냐면 이게 사실은 충의 뜻이 빈다는 의미가 있어요. 빈다. 비어버린다. 빈다면은 공이잖아요. 그래서 충이 되면은 사실은 자기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정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충이 되어버리면 이게 뭐냐면 공망하고도 또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충이 되면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부딪힌다, 싸운다, 갈등하다, 다툰다. 그래서 저기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모색할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해도 좋다. 왜? 천간에는 생하는 관계만 있지 충하는 관계는 없다라고. 왜? 천간은 순행한다.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사주를 풀어나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주를 보고 운의 흐름을 찾아주면서 방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대책을 찾아줘야 되고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찾아줄 때도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라. 말 듣고 거기에 필요한 방안이나 대책을 세워주는데 우리가 사주를 보면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중에는 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부적을 쓰는 것도 있고 또 부적에는 그림으로 된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림도 있고 어떤 부적의 그 다양한 형태가 있죠. 부적이 약 40가지가 넘습니다. 그림으로도 할 수 있겠고 어떤 동물의 상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돼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또 글로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글로도. 예를 들어서 목에 필요한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목에 어질고 서내라 너무 고집부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또 수와 목이 필요하면은 까만 붓으로 붓글씨를 써도 되겠죠. 그죠? 요거를 너 지니고 다녀라. 응? 그래서 이게 지갑에 넣어놓고 한 번씩 필요하면 봐라. 아니면 부적을 써줍니다. 왜? 그 상당하는 금액을 받고 부적을 써주고 언제나 당신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부적을 하면 지갑에 제일 잘 볼 수 있는데 지갑 같은 데 넣어놓고 펼치지는 않아도 아 여기 내가 지금 부적을 썼다. 아 여기서 뭐라고 그랬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무슨 기운이다. 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적 대신에 그림을 넣어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를 반드시 적어줘라. 그 숙지를 시키고 부적을 줘도 좋습니다. 물론 또 이런 것도 있죠. 개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네 이름을 좀 바꿔라. 개명에는 이름을 바꾸는 개명도 있지만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어디
전화번호를 바꾸는 거는 이것도 방법이 있겠죠. 물론 이사를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방위를 잠자리 방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해외하고 가족 간의 문제가 있다면 서로 떨어져 살아라든지 다양한 그 방안이나 방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속수무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자신감을 회복해주고 꺾였던 희망 다시 할 수 있다라는 이로써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온전하게 명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뜻을 전달한다. 심리적인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글자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뜻을 가지고 잘 해준다면 참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거. 또 뭐 목의 기운이 필요하다면 집안에 화초를 두라든지 인테리어를 좀 바꾸라든지 또 의향을 좀 놔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성도 살펴봤는데 부모 관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부모 관계에서는 여기 지금 모친도 잘 나타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좀 소원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필요한 기운은 수와 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수와 목의 기운이 여기에 있습니까? 없죠? 수와 목의 기운이 없는데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초년에는 그러면 어땠겠느냐?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정말 그 시기를 바라볼 때는 이 사주가 공간적인 개념을 가진다면 조금은 고정적이라면은 시간의 흐름은 이거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죠. 아까 운명론, 숙명론이라고 했는데서 이것을 넣으면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고정된 것처럼 말을 하는 사람들은 나태하거나 게으르다. 물론 머리 좋은 사람들은 머리 굴러가면서 쉬면서 실컷 쉬다가 돈 벌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한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마치 자기가 하늘을 다 보는 듯이 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명리를 통해서 절대로 그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다. 소부는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거부는 될 수 없지만 내가 정성을 다하고 성실이라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정성 성자에다가 정성을 들여서 하면 열매를 맺는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라. 아까 그 방책 중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이런 것도 있죠.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세요. 뭐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그 종교의 세타라는 존재, 자기가 믿는 종교의 세타라는 존재를 향해서 자기의 부족한 거,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겸허하게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왜? 우리가 정화수 떠놓고 옛날 부모님들, 특히 모친들이 서울에 유학 보내고 아침 저녁 장독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그런 분이 계세요. 아직도. 여기서 이제 이것을 정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이 시기에는 자, 이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11살부터 20살까지 요 시기를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희신은 무엇이고 용신은 무엇이고 한신은 무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와 그거 찾으려니까 내가 못 찾겠다. 좌절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야, 이 사람한테는 좀 물 기운이 좀 있어야겠다. 그리고 금이 너무 강하니까 금에 버틸려면 이 사람 자존심도 좀 강해야 되겠다. 또 금을 이기는 것에는 화가 금을 녹일 수 있으니까 아유 활동성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함으로써 이 금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러나 이때는 몸이 고달프고 힘이 들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부모 밑에 있을 때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로 곤란함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이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이런 대운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만 가지고 무슨 경금이 와서 정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나를 극하는 편간이 오면 안 좋다 좋다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게 와도 이런 게 있으면 신금이 와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을묘의 병술이다. 을묘의 일간이 을목에 병화 있어요. 일주만 가지고 하면은 자, 을묘에서 신금이 오면 안 좋아. 야, 너 이런 운이 오면 너 하던 일 떠들치구나. 좋은 회사 다니다가 다른 데 임시직 같은 데 갈 수 있다. 또는 너희 오면 너 자식이 너를 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여기 사주에 이게 있다. 그래서 여덟 글자라고 신금이 와도 병신 합을 함으로써 아까 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합은 모여버린다.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배려할 수도 있고 서로 교제를 하거나
의견 교환이 된다. 서로 뜻이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다. 내 주관만 내세우지 않는다 하잖아. 그럼 병신하버려서 수가 돼버려요. 거꾸로. 거꾸로 수가 되면 뭐가 되느냐.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자기가 생해주는 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육친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생해주는 사람이라면 장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음양이 다르니까. 장모가 우리 아들하고 합세지고 우리 아들하고 장모가 이래 딱 일을 봐주는데 우리 아들을 우리 장모가 봐주니까 나는 나에게 힘이 된다. 나 열심히 일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통변하면서 다양한 그러나 다양하지만 음양이나 오행의 그 원리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고 과학통신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문화 문명이 다 바뀌지만 그 가운데에도 기본 그 흐름 기적인 흐름과 질적인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 다양해진다. 그것을 넣어서 통변을 하면 좋겠다. 그 이 시기에는 어려웠는데 그 어렵지만 무엇을 하느냐. 대단히 활동적인 활발한 활동을 합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자기가 밖으로 드러나지만 드러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인성이 그죠? 인성이 없다 보니까 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공부를 해도 결과가 안 나온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온다. 인성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하나의 자격증도 되고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큰 틀에서는 의식제도 되겠지만 자기의 자격증이요 도장이요 어떤 계약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의식주도 되잖아요. 그죠? 의식주라 했는데 먹고 사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사실 의식주가 많이 힘들었어요. 이건 또 무엇을 하냐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운이 없을 때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도 공부에 능력이 안 오른다. 효율이 안 오고 남에게 보이기는 하는데 잘한다고 하는데 저 성적은 나오지가 않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그 대신에 대단히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물론 이제 이 사주를 볼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가족 관계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도 사주 그 가족 사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도 가족 간에 자식과 당신과 자식과 배우자 배우자와 당신과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을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주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일주를 비교할 때 이런 것은 아주 재미나게 할 수 있어요. 이 부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주가 신우예요. 자, 이럴 때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이 부친이에요. 모친도 일주가 신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한들 정신적으로 실제 행동을 할 때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항상 뭐 요건 이제 참고로 할 수 있습니다. 유유, 진진오오 유유해해 이렇게 할 때 자형, 이 강한 자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글자, 글자 자체의 형이라고 하는 거는 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기운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 기운이 강하니까 이 부모가 양부모가 이러니 이 친구가 이 일간 을목이 살아가면서 젊은 시절에는 너무나 힘들었다. 부모를 보면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떤다.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았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이럴 때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꾹꾹 참아라. 금이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그저 당신이 그 지혜롭게 처신하는 방법을 배워라. 왜? 을목과 신금이 있다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임수나 계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통관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연습을 해라. 당신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생각해라. 그 사람이 뭘 하니까 내가 죽겠다. 저기 하고 대항하고 싸워야겠다 하지 말고 그냥 유연하고 부드럽게 행동하고 좀 떨어져 있어라. 떨어져서 하고 너무 거기에 구애받지 마라.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렇게 옵니다. 자, 보세요. 수와 목이 필요하다 했는데 이 사주 흐름이 을부터 계속 천간으로 목화가 들어왔어요. 목하고 수가 그대로 이렇게 한 약 40년의 기간에 들어옵니다. 40년의 기간에 들어오면서 이 시기에는 조금 그래도 활동을 하지만 여기도 괜찮게 흘러가죠. 그러나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1살부터 31살 되는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사와 신이 형이 되죠. 이것도 이제 형인데 다음에 형을 이제 하기도 하지만 형을 안 봐도 돼요. 그대로 안 보자. 내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화가 많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활동한다. 실제 행동하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사신합을 한다. 사신합을 한다.
시지가 이 합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사신 합을 하는데 이거는 합이 되면서도 이게 또 형이 되죠, 그죠? 이게 또 아마 사신파가 사, 오, 미, 신. 이게 또 파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의미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뭐 제가 파라고 하는 파는 돌멩이로 탁 던져서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형은 뭐예요? 형틀에 갇히는 거예요. 합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어우러지고 융화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활동을 하는데 무엇을 하느냐? 금에, 금과 합을 하면서 형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난 홀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받다 보니까 ROTC를 합니다. ROTC를 해가지고 학사 장교로 군대를 갑니다. 이 시기에 이 대운이 바뀌면서 그래서 자기의 기운을 서서히 찾기 시작하는데 다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신 합을 하면은 그래도 이 금 중에는 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그나마 수의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자기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게 옵니다. 근데 사유합도 됩니다. 그래서 편간의 기운이 합을 하면은 그 기운이 묶여버리기도 하겠죠. 물론 합에는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천간합도 있고 지지의 합에서도 합을 함으로써 그냥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묶여버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합을 해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수가 되려면 이거 운에서 왔는데 사신 합을 해서 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대신에 여기에 얽을 맥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의 특성에서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숙살직이라고도 하지만 결정하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또 어떤 일을 엄격한 관성의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유금이나 신금, 신유술, 방합이 뭐라 했습니까? 편간이지 않습니까? 편간이 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군건경이라고 할 때 그래도 자기가 꾸역꾸역 해서 학사 장교로 들어가서 또 이 시기로 흘러가면서 한번 보자 이겁니다. 요 시기로 가면 또 진이 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진유합이 돼서 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편간의 작용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드디어 이 시기에 보면은 갑목이 옵니다. 을목한테 갑목은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을목에게 갑목은 이렇게 되겠죠. 갑목은 직 올라가는 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이라 그러죠. 고들직, 곧게 올라간다. 을목은 뭐라 했습니까? 삐뚤빼뚤, 노래하는 것처럼, 잡초처럼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갑목을 만나면, 을목이 갑목을, 일간 을목이 갑목을 만나면 어떡한다? 이렇게 감고 올라가요. 그런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결혼을 하면서 드디어 좋은 기운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결혼을 잘했어요. 을묘인데 배우자 되시는 분이 이게 제 일주가 갑인이에요. 어때요? 그런데 배우자가 갑인인데 갑인이면 아까 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뭐였습니까? 다 신유라 그랬죠? 그러면 갑인인데 이 신유에 되어 있으면 이 갑인이라는 사람이 일간 갑목 일주가 갑인인 사람이 일주가 신유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통 기스를 내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래서 여기 무서워서 여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러 가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 근데 이분이 잘 버텨요. 그러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장남인데 이 사람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나 못 살겠다 할 텐데 이분이 또 사주를 보면 임묘진 방합이 돼 있어요. 강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편간이나 관성이 많아서 못 버틴다가 아니라 편간 관성이 많아서 내가 아주 강하다가 아니고 밖으로는 아주 아유 내가 못 보겠어 하는데 내면으로는 까딱도 안 한다. 버틴다. 그리고 안 보면 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런 경우도 넌 이게 헤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떨어져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도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아 물론 여기 이제 학력은 이 자기의 학업의 기간이고 진로 진학이 밝혀지는 이 시기까지도 요 사신합도 되고 사유합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금에 지금 저 학교를 갑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밖으로 남들이 다 잘한다 할 정도로 되는데도 이런 대운에서의 흐름에서 크게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금이라면 우리가 바로 기억에 날 수 있는 것은 군인이 아니면 또 군건경이 아니라면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한번 바라보자. 자연에서의 금, 기계, 광산, 또 뭐 바위 이런 것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약간 가공된 금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금속, 건축 이런 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건축과 관련된 기계, 금속, 기계도 되죠. 기계, 금속, 사출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기계 공학과 쪽으로 학교를 가서 직장 생활도 요 시기에는 꾸준하게 합니다. 진유합도 되고 금도 되고 이런 시기에는 아주 좋은 뭐 삼성중공업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열심히 자기 활동을 했습니다. 자기 활동을 하면서 아주 인정도 많이 받았고 한 번은 이동하는 시기가 생기면서 대림산업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그러니까 참 배우자를 잘 만났죠. 그죠? 이 사람이 배우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 그래서 화목한 가정을 꾸민다 했고 안정적으로 산다는 거 이런 분들은 수가 없다 그랬죠. 또 뭐를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리 공부하다가 수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오장육부로 치면 신장 방광이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우리 인체 구조에서는 기에도 해당이 되죠. 그죠? 기도 해당이 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수는 생명의 씨앗이다. 그러면 생명의 씨앗이니까 무슨 역할도 안 하니까 생명이 생기려면 유출을 해보자고요. 몸의 부위는 기도되지만 생명의 씨앗이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음부라든지, 그죠? 남자의 성기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성적인 능력도 되겠죠. 성적인 능력도 되죠.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강하지는 않죠. 그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하지 않다. 근데 이 부인을 이렇게 만났을 때 참으로 의지하기 좋고 편안하고 포근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둘이 외도를 한다. 제가 이 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알지만 외도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심도 종교심도 깊어요. 대신에 자기를 밝고 화려하게 하고 싶은 것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여기서 자기에게 용신이 되는 것은 수가 되겠죠. 희신이 되는 것은 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한각에 앉아있는 신이라 그러죠. 큰 도움이 안 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화죠. 대신에 금토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금토가 오더라도 기본적인 계기, 정제와 정관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정되고 고정된 재물을 추구하는 의미로 간다. 근데 오대운에 와서 오대운이 뭐냐면은 드디어 요 40일 요 나이 이 시기에 오면은 뭐가 왔습니까? 수와 목이 소위 희신과 용신이 한꺼번에 옵니다. 갑진 대운까지는 그래도 갑목의 기운으로 이래 의지하고 이래 살면서 직장 생활 한 번 더 옮겨서 지냈지만 이 시기에는 이 사람이 온통 힘이 다짝 붙습니다. 여기서 무게합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정화를 깨트려버려요. 정계충이 되고 무게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에 편제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다. 그 다음에 지지로는 뭐 묘가 왔어요. 묘수로 합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활동을 하겠다로 전배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뭡니까? 이 돈을 추구하는데 묘수로 합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내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돈이 내 밑으로 들어온다. 이 시기에 무슨 일을 하느냐? 환경과 관련된 정화, 정수, 또 생명과 관련된 일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그 사주의 흐름이 바로 찾아가는 사람들. 이 운이 참 좋죠. 그죠? 이 시기도 엄청 좋았죠. 그러면 이때 이분이 이제 회사를 차렸습니다. 회사를 차렸는데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배우자 이름으로 사업자를 냅니다. 특이하죠? 이게 자기 운명을 따라가나 봐요. 그러니까 남자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배우자를 잘 만나면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복 있고 인정 있고 덕도 있고 말이지. 인연도 있고 복도 있고 덕도 있고 정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 산다. 그러면 이분도 보면은 바깥 한번 곁눈질 한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왜? 이 아주 이게 예의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게 이 사람은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예의에 벗어나면 못한다. 그러니까 의지를 선한 내가 착하게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부분. 그 다음에 화가 있으니까 내 예의하고 내 사는데 모토는 뭐예요? 내 착하고 선하게 예의를 지키면서 산다. 아주 엄격해요. 그래서 또 이게 과거 어린 시절에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서
그게 예의에 어긋나거나 의지로 순하고 착하지 않은 놈은 못 만난다. 내가 아무도 없어도 된다 할 정도로 고집스러운 면이 있죠. 감목도 그렇죠. 이분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대운의 흐름에서는 여기까지 참 좋죠. 그죠? 지금 현재 이제 신축 대운에, 60일 대운에 신축 대운에 와 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신금에 편관이 왔는데, 이 편관이 뭐를 한다? 병신합을 합니다. 병신합을 하면은 편관이 편관노릇 안 한다 그랬죠. 이게 합이 되면은 지가 편관노릇은 안 하고, 이런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합을 탐해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한다. 천한 짓을 안 한다. 이놈을 괴롭히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탐합망충이라 그래요. 충한 놈이 탐을, 합을 탐해가지고 충하는 걸 잊어버려서 이때도 무난하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유축 합도 또 돼서 편간 노릇은 안 하게끔 간다. 큰 재물은 끝없이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삶은 어떨 것이냐 해서 이 사람은 너는 사진도 찍고 또 글도 쓰고 그림 뭡니까? 수잖아요. 인성이 없으니까 수 좀 쓰라. 그러면 너 글 잘 쓴다. 지금도 글을 좀 사실 쓰고 있었어요. 또 축 중에 또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 그래서 글 쓰고 사진 찍고 컴퓨터 개통하면서 편안하게 사업을 하시오. 그래서 언제까지 사업한다? 신축까지도 계속 가겠다. 어? 충이 안 나온다고, 충이. 다 합을 해줘 버렸어. 안 좋은 거는. 그렇죠? 여기도 그렇잖아요. 또 합을 해줬어. 자, 이렇게 사주를 풀어가는 과정은 일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애를 쓰지 마시고, 사주 말 그대로 각각의 주를 합치면 60갑자가 되고, 각각의 주를 합치면 61주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론이 60갑자론과 동일하고, 그런 부분을 큰 틀에서 하나하나 해석하는 방법을 합과 충이라든지 또 본인의 이 사주에서 이런 것이 대운에서 왔을 때는 어떤 작용을 하더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익혔으면 좋겠다. 또 배우자는 이제 십성으로 보자면은 이게 정제를 딱 앞에 월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 지극히 잘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또 부인은 토생금이고 화생금이고 정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정인의 마음과 화와 토의 마음이 있으니까 밝아요. 그러면서도 토생금 뭐냐? 식신의 마음. 하나된 마음으로 내 자식 잘 키운다 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변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70이 넘어서 70세까지는 이분은 사업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벌리지는 마라. 왜 벌리지 마라 했느냐? 이것이 안 좋지만 합을 해서 뭉쳐있지만 세운에서 또 그러한 기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은 벌리지 말고 현재 하는 일에서 또 아주 요 아래에 정제를 또 깔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당신 직원에게 잘 대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줘라. 자기 자리에 온전하게 앉아있고 무든한 사람이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현재 사업체도 아주 번성을 하고 있고, 또 향후는 그래도 정관이 아닌 편관이 오기 때문에 정부나 강급공사에 참석하기보다는 일반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기업체에 찾아가서 수주를 받는 쪽으로 하자. 아까 기계공학과라는 걸 출신을 했지만 이분이 거꾸로 화가 또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초장에 화의 기운이 많이 온 게 화는 뭐겠습니까? 열기죠. 그죠? 이거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분이 사실은 용접기술사예요. 용접기술사. 참 특이하죠. 그죠? 목의 특성은 뭐냐? 우리 신체에서는 또 뭡니까? 손이죠. 손이나 발가락이나 이런 게 해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손재주가 많죠. 그러니까 이 목을 화로 활용하는 게 초장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운에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용접 기술사이고, 또 수의 기운이 올 때는 또 어떤 작용을 하고 있냐면, 이분이 환경 개통인데 수질 개선 쪽, 지금도 뭐 정화시키는 거, 오염된 물이나 흘러나오는 폐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화시키는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고, 발명 특허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이제 이 손재주가 좋고, 또 이 금속을 다루는 재주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여덟 글자가 특성을 다 활용하고 있는 분인데, 토목 건축 관련 기계 기술사예요. 이분이 용접 기술사이면서 토목 건축 관련 기계 기술사, 또 환경 특허 기술사. 아주 그 뒤에 가서 이분이 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해주면서 큰 역할을 해주면서 그 분야에서 아주 큰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은 부부간에도 원만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외도 한번 안 하는 분이다. 배우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자, 오늘 강의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